고루증 치료에 있어서 과연 완치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서 무엇인가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 밝혀진다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루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우리 어떤 신체에 우리 인체 내부에 특정 장기에 특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치 방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없냐? 물론 그렇진 않아요. 치료 방법은 우리가 증상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들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 치료 방법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자한테 성감을 방해를 해서 그 환자가 오르가즘, 성적 쾌락에 이르는 그 시간을 늦춰줄 수 있을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경구약물이 있어요. 경구약물은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대뇌에 작용을 미치는 거죠. 중추신경계에서 흥분을 관여하는 그런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흥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대개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경구약물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이 시술적인 방법은 어떤 목적이냐? 결국 성행위를 하는 부위에 촉각을 좀 없애놓으면 그 환자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좀 방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주목적이죠. 그래서 이 시술적인 방법에는 귀두의 촉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귀두의 촉각을 그 촉각 신호를 대뇌로 전달하는 배부신경이라는 것을 끊어서 우리가 촉각을 억제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귀두 피부 자체 내에 촉각을 좀 둔화시켜줄 목적으로 피부층 바로 밑 얇은 부위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어서 피부에 촉각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는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쉽게 해볼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 물론 이것도 비용적으로 비용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장점은 대개 특별히 부작용이 크게 없고 쉽게 접해볼 수 있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적인 방법들은 물론 시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물론 많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술적인 방법은 어찌 됐건 효과가 없다면 환자분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환자분의 어쨌든 선택의 몫인 거고, 이 두 시술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신경차단술은 우리가 신경을 끊는 과정인데 신경을 끊으면 이 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끊으면 이상감각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통증, 신경통이 생긴다든지 말초 부위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죠. 물론 대개는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초기에 겪는 고통이 커질 수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귀두 감각을 떨어뜨려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경차단술은 그런 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 거꾸로 장점은 귀두 감각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방법이지만 앞서 말한 그런 단점들도 있다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귀두에다 약물을 넣는 방법들은 뭐냐? 이 방법은 신경차단술과 달리 거꾸로가 되겠죠. 장점은 신경을 끊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귀두 확대를 동반한다는 거죠. 우리가 귀두의 모양이 변하지 원치 않는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귀두 확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귀두 약물 주입술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귀두 약물 주입술은 신경차단술과 달리 다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약물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약물을 우리가 분해하는 그런 효소제를 투입을 해서 약물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어쨌든 이런 시술적인 방법들 중에 공통적인 가장 큰 단점은 시술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출혈이나 감염이나 조직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경구 약물에 비해서 단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구 약물은 그에 반해서 또 귀찮은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 지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환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